안녕하십니까, 도다님들.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된 그런 느낌도 나고, 또 겨울이 됐으면 또 동안도 결제가 또 이렇게 찾아오고 뭐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뭐 절에 다니시면서 뭐 여러 번의 뭐 결제를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뭐 추운 계절, 겨울도 뭐 수도 없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연속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아파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겨울이 되면 뭐 동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 얘기를 잠시 들으면 저는 좀 재미나게 사는 좀 장난기도 많았던 것 같고, 출가를 해서도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좀뭐좀뭐좀 이렇게 좀 즐겁게 지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지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좀 많이 웃고 다녔던 편인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절에서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도 좀 혼자 이렇게 싱글벙글 이렇게 웃고 다녀서 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천성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재밌게 살려고 노력을 한것 같고, 좀 장난기도 많지 않았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이 방식, 삶의 방식이라고 하면 방식이고, 또 각자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왕이면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좀더 가볍게 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여기 이렇게 만약에 도반님들이 계시고, 우리 오늘 밤새서 뭐 3,000배를 합시다, 뭐 10,000배를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을 할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묵묵하게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힘을 들이지 않고, 또 아니면 마음 아파하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어찌 보면 비슷한 입장 아니면 비슷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 사람마다 충분히 이렇게 다른 점들이 누구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과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을 한 번쯤 잘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저는 본인들에게 좋은 이런 수행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이왕 이렇게 이런 관계 속, 아니면 이런 인연 속, 아니면 이런 생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떠한 기분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질문도 하시고, 또 스스로의 삶을 잘 실천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 분별, 무분별이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중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분별, 무분별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도 신신명에서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간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택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뭐 굳이 말해서 우리가 이 분별만 하지 않으면 뭐 모든 번뇌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 분별과 무분별을 더 자세하게, 또 제가 완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는 싶지만, 부족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본인이 잘 이렇게 생각해서 수행을 하고, 또내 삶을 살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분별, 예, 이 분별과 무분별이라고 해서 뭐 분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또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프면 이 분별은 예 그렇게 옳은 분별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 이렇게 되면 분별이 되고 집착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잘 가릴 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 상황에 맞게 좋다, 그리고 바른 방향이다, 뭐 바르지 않은 방향이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서 앞에 정자, 바른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집착하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이 앞에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제가 여기 뭐 계신 도반님들께 이렇게 우선 이렇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리고 나서 제가 이 물건을 다시 예 이렇게 다시 주십시오 하고라고 이렇게 받을 때는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물건을 만약에 도반님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뺏으면 분명히 이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분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얘도 영원하지 않은데, 그리고 내 몸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것을 만들고 나의 것이라는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고통을 계속, 또 이 고통이라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자세히 또 더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저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정도가 제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반님들께서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분별을 하는데 이 분별에서 좀 멀어져 있는, 좀 이렇게 분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생각을 생활화하고 몸소 익힐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로울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에서 평온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도 좋고, 또 내가 과연 얼마만큼을 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배우자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뭐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화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예 이야기를, 이 분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너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단절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고 이 가릴 줄 안다는 것은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도 어느 정도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지만 이것이 최선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화합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무언가 내 의견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의견을 정하지 않고 우리는 대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라던가 이게 옳다라던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만 내가 조금만 바꿀 수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 밤에 막 혹시 그 사람이 이제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가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가 아이를 뭐 공부를 시키고 키우고 이런 과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타는 거를 배운다고 했을 때 뭐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는 이런 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서 다쳐서 뭐 다칠 수 있다, 아니면 크게 다칠 수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이래서 아예 자전거를 뭐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예, 저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있어서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잘 가려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부모님의 예, 능력이고 또 부모님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뭐 위험한 일도 많고 뭐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다 잘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분별을 가릴 세상을 잘 합리적으로 내가 가릴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예, 바람직한 모습이고 수행적인 모습이고 깨달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뭐 연불을 할 때 아니면 뭐 연불을 들을 때건 아니면 법문을 들을 때건 잘 새겨서 들으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이런 것을 잘 새겨서 들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부처님 생애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 내 고통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근원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뭐 법문도 들으라는 것이고, 기도도 하라는 것이고, 뭐 자선도 하라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는 내 마음 속의 이 고통,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을 수 있으면, 그때가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책을 덮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늘 여유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길목에서는 분명히 이런 이정표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정표들을 우리가 잘 읽고 또 그때그때 나에게 맞게 이렇게 나를 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아침에 뭐 요새 이제 부처님 생애에 나왔을 때 뭐 파멸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도 나왔고, 뭐 계행을 지키면 뭐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목이 바뀌고 뭐 우리가 깨달아서 무언가 뭐 특별한 것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절에 와서 부처님 생애를 읽고 또 스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뭐 이랬을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후련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절에 와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선을 했을 때는 내 마음이 뭔가 바뀐 것 같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누구나가 받을 수도 있고 뭐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에 다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나는 왜 그대로인 것 같고 바뀐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수행을 한 것 같은데도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와서 절을 접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내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수행을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걸린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변화라는 것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나는 왜 그대로인 것 같고 늘 고통스럽지, 이렇게 역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이것에 다시 집착을 내가 스스로가 분별을 하고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고통이 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근원이라는 모습은 내가 수행을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예, 근원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원에서 또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아 내가 왜 또 고통을 받고 또 왜 또 이런 원인은 왜 일어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안 되냐 그리고 나는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 변화가 없냐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사람에게 의지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무엇인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의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지를 하는데 이게 의지를 한 만큼 바뀌지 않으면 또 이게 고통이 된다는 것 이것만 알면 예,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의지를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의지를 하고 스스로를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잘 걸어갈 수 있고 또 시행착오가 오면 다시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만들어가면 이것이 예, 보다 더 근원으로 가는 예, 저는 가까운 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도반님들도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분별과 무분별이라는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예, 본인에게도 한번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시면 예,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 오늘 발심 수행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식 창폐하되 부달 기치하면 역불 현성의 응참 개호와 인왕 미충이 불변 정해하야 성증 사문이 불변 정해니라 기세간환하고 승공천상은 개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가 부구상공이니라 예 여기까지 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득식 창폐호대 부달 기치하면 역불 현성의 응참 개호와 예 뭐 한글로 옮기면 밥을 얻고서 이 참불 예 연불 참불을 창하면서도 그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그 또한 성현에게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예 했던 마지막 구절 예 죽을 얻어놓고 축원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이 시주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밥을 얻고서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도 그 뜻을 그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이 또한 이 성현에게 예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원을 하면서 예 시주자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정말 저 역시도 진정으로 이렇게 축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이 이치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것이 예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면서도 계속 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부끄럽게 아시면서 이 이치를 좀 바르게 알려고 예 잘 노력하시면 예 예 아주 예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 계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오계를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이 오계를 내가 얼마만큼 잘 지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예 아침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계획만 잘 지켜도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첫 번째가 재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판도 좋아지고 뭐 세 번째는 어떤 모임에서든 예 내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 허둥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섯 번째는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뭐 극락에 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과연 죽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죽을 때 허둥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곳에서든 우리가 당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예, 부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또 두 번째는 평판이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이치를 아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생활을 내가 계행에 맞춰서 잘 살아갈 수만 있으면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계행을 잘 지킬 수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 거짓이라는 거, 거짓말, 이것만 잘 해결을 해도 우리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를 지키는 것이 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한 번쯤 잘 이해하시면서, 예,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뭐 평판도 좋아지고, 어떠한 모임에서든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고, 또 죽을 때 허둥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상에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늘 염불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만 잘 지키면 이런 것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기도를 해야지 이런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면 평소에 이 계행을 잘 지킬 수 있는 삶을 잘 실천하면 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단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왕 미충이 불변 정해하여 성증 사문이 불변 정해니라. 사람들이 이 미충, 예, 더럽고 예, 이런 벌레, 예, 미충이 더럽고 깨끗한 것을 가리지 못함을 싫어하듯이 성형께서는 사문, 수행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뭐 미충, 더럽고 뭐 깨끗한 것을 가리지 못하는 걸 가지고 이것은 왜 이것도 잘 못 가리냐, 가리지 못하냐, 이것을 싫어하는 것과 같이 모든 성형께서는 이 수행하는 사문들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예, 아주 싫어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뭐 분별과 이 무분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효스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가릴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또 이런 눈을, 또 이런 생활을 실천하는 예,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쉬운 일일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잘 스스로에게 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것을 올바르다, 아니다를 잘 가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좋고 싫고를 끊임없이 따지고, 예, 그리고 좋고 싫고를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싫어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현들께서도 이 수행하는 이 사문들, 뭐 스님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이런 것을 좀 바르게 잘 알고 가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돼야지만 우리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행이다. 계행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단락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세관 헌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예, 이 기세관, 예, 떠들썩한 이 세관을 버리고 이 천상으로 오르는 데는 이 계행이 가장 예, 훌륭한, 중요한 사다리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 주변 사람들과 잘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상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천상으로 오르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수행도 아닌 우리가 이 계행이라는 것을 잘 지키는, 그리고 계행을 실천하려고 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켜지면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다른 모습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좀 진짜 잘 인지하셔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죽을 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는 이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을 따라가고 또 훌륭한 무언가를 따라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거짓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남들에게 이간질하지 않고 늘 이런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도의 근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거짓으로 뭐 염불을 하고 이런 모습은 아무리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꼭 좀 잘 이해하시고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실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 복전은 여절 익조가 부구 상공이니라. 마지막에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파괴, 계행을 깨트린 이가 남을 위하는 복밭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업고 하늘로 이렇게 오르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행, 우리가 행동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복받치 된다 뭐 이렇게 뭐 앞에 나와서 아무리 잘 이야기를 하고 떠드는 것은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날개 부러진 새가 거북을 업고 하늘로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솔직해질 수 있고 스스로가 우선은 솔직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과 화합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부러진 새가 거북이를 업고 하늘로 오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이렇게 사유해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우주의 모든 것을 알았다, 뭐 세상의 이치를 모든 것을 알았다 이렇게 떠들고 뭐 다니면서도 늘 다른 사람 욕하고 제대로 된 이 실천이나 계행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원에서 한참 공부할 때 옆에 사람이 죽어도 뭐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열심히 수행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안 좋은 모습의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내서 내가 있는 가운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뭐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도와주고 또 옆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런 아픈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마음을 내지 않고 도와주면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무분별이고 또 수행자 그리고 아니면 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는 이치를 우리가 생활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나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법문을 듣는 것이고 또 뭐 부처님 생애나 책을 읽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이렇게 나아가면 그 끝에는 분명히 오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뭐 재산도 늘어날 수 있고 뭐 평판이 좋아질 수도 있고 늘 당당한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죽을 때 허둥대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보다 더 빠르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요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